아람아, 거기 지금 경찰 아저씨 도착하지 않았니? 모르겠어요. 준아, 준아, 아무래도 잘못 짚은 것 같다. 오동 백타오 사건 현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착한 아람이 거기 숨어 있었구나. 엄마한테 와야지. 없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봐봐. 아까 실로폰 소리 들린다고 했잖아. 뭔가 들리긴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야, 언제는 듣기 원하면 다 알 수 있다면서. 아무튼 넌 내 말 잘 들어. 네가 찾아내면 내가 반드시 살린다. 그러니까 집중해봐봐. 모르겠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소리.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지금 그 여자한테 통화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시간 끌어. 알았지? 잘못했어요. 울지 마. 너무 늦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야? 누구야? 111 신고센터장 강거주 경감입니다. 지금 경찰이 당신 집으로 가고 있어요. 뭐?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여기로 와. 헛소리 하지 마! 이미 핸드폰 추적 끝났어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사서면 정상 참석됩니다. 제발 아람이를 생각해서라도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자, 실로폰 소리 같은 거야. 알았지? 찾아봐. 딸랑이, 모르걸? 아, 형, 그 뭐 실로폰 소리 나는 뭐 장난감 같은 거 있지 않나? 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봐. 애 키울 때 날만한 뭐 그런 소리 있잖아. 거야, 애 키우는 형이 더 잘 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 새끼야, 경찰이란 새끼가. 대식아, 너 예전에 우리 명화동에서 잠복 쓸 때 내가 풍경 소리에 실로폰 소리로 착각했던 거 기억나지? 그랬지. 그때 형 뭐가 그렇게 시끄럽냐고 나한테 엄청 짜증냈잖아. 에이, 설마 형. 따라와 봐. 구경 아니에요? 아저씨!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3동 406호에 7세 남자애가 살고 있습니까? 3동 406호요. 어머, 거기 재현이 엄마인데? 그 집에 딸밖에 없어요. 뇌수막염인가?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지 한참 됐고요. 딸밖에 없다고요? 예. 예, 협조 감사합니다. 형이 그런데 나 오기 전에 어떤 누나도 있었대요. 이제 너무 아파져서 병원에만 있대요. 핸드폰 가입자 찾아냈습니다. 최병국. 현재 나이 39세. 5년 전 결혼 후 성은 부림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다 망하자 현재 동양부집에서 월급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양된 아이가 셋인데 첫째는 사망, 둘째는 병원에 입원, 작년에 입양한 세 번째 남아만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최병국 주소 어떻게 되죠? 주소는
다복빌라 3동 406호 배우자는 오수진입니다. 센터장님. 출동팀에 전송해. 정하고 얘기해요. 지금 오순 씨의 행동, 아람이한테 너무나도 잔인하던 거 오순 씨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람이 정말 이렇게 보낼 건가? 네 당장! 당신이 뭐랑 다만 부르 짓거리는데 내가 나도 뭘 잘못했는데 그 늙은이를 더했어. 난 그래도 애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잔주 채우고. 자극하지 말라니까. 오수진 씨, 혹시 오수진 씨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군가 순 씨를 아프게 한 적이 있지. 딱 좀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잖아. 오수진 어린 시절 기록이나 가족관계 뭐든 찾아봐. 입양된 거면 입양 기록도. 오수진 씨, 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수진 씨 목소리가 왜 그렇게 불안한지. 사실 지금 무척 괴롭고 힘들죠. 아람이가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들어와 실로폰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당신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당신도 분명 괴로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스리하지 마! 원래 애들은 이렇게 키우는 거야. 시끄럽고 더럽고 귀찮은 게 애들이야.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부럽대요. 오순 씨 입양된 거 맞아요. 아직 입양부모 기록은 안 나왔는데 97년도, 98년도, 99년도 각 한 번씩 가출로 임기됐어요. 마지막엔 전체 사수 상태인데도 그냥 돌려보냈는데요. 오수진 씨, 난 오수진 씨가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당했을 거라고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겠죠. 하필이면 왜 나만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을 거예요. 닥치라고 했지. 목소리에 파장이 극도로 낮아졌어.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뜻이야. 아까 아람이가 그러더군요. 문이 열려있는데 못 나갔다고. 왜 못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 답을 오수진 씨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수진 씨가 겪었던 그 힘든 감정을 지금 아람이가 겪고 있어요. 아무리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아람이도 느끼고 있다고요. 이제 곧 경찰이 도착할 거예요. 만약 아람이가 잘못되면 수진 씨는 현행범으로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제발요. 열린 문으로 아람이가 나가게 해주세요. 만약 수진 씨가 자수한다면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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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이가 잘못됐어요.
엄마가 아람이 아프게 해서 아프다고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수진 씨 잘하셨어요. 이제 경찰이 도착할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약속 반드시 반드시 지킬게요. 뭐지? 벌써 도착한 건가?